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들이 지금 교이품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오늘은 그 교이품 9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이죠.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하시고. 이제 여기서 그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이 장을 공부하면서 그 소태산 대종사님께서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그 내용으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대종사님의 그 이제 그 대답 이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그 응답이 이제 그 근기에 따라서 이제 응답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대종경 할때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설법 그랬죠. 그 기터를 따라서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법을 설하는 것이거든요. 대종경 전체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이 지금 9장의 내용은 그 본사에 대한 것을 끈질기게 이렇게 이제 두 번에 걸쳐 갖고 이렇게 이제 지금 물으시거든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근계로서는 이제 그것이 지금 의문이 생겼으니까 물었을 거 아닙니까? 물으시니까 아주 그 엉뚱하게 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또 설명을 그 하시는 것이 이제 이 대종경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정산 스승님께서 이제 우리 대종경을 통경 그랬잖아요. 통경. 통하는 경이다. 그래서 그 이제 당신의 알모의 지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성하셨잖아요. 수성하시고 다 그러셨지만도, 그게 이제 그런 것을 그냥 탁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정도의 근기를 가지고 그 정도의 그 질문을 하시면은 그 사람의 근기에 맞는 그런 그 말씀을 이제 해 주시는 것이 이 대종경 내용의 그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아마 이제 이 질문을 한 분은 불교의 그 철저한 신자였던 것 같죠? 이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사를 이제 기교에서는 이제 누구를 그 본사로 모시나이까? 이제 이렇게 그 물으신 것이거든요. 물으시니까 이제 대종사님 다딱 파악하셨을 거 아닙니까? 딱 파악을 아, 저 사람 불교 신도구나. 신자구나.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셨으니까 대답이 뭐냐면, 석가모니 불을 본사로 모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석가모니 불을 본사로 이제 모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말이죠. 그러면은 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석가모니 불을 본사로 모시는데 왜 법당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이런 사람을 모시냐? 이렇게 지금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 이제 그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죠.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이해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제 지혜의 알모의 정도는 그 정도다 이 말이죠. 그 정도니까 이제 그렇게 또 물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또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교육품 10장의 내용은 두 단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그 본사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사로 모신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을 안 모시고 법신불 일연상을 모셨냐? 이렇게 지금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또 답변과 설명을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이제 하시는 내용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요. 석가모니 불상이 우리에게 재주고 복주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재주고 복주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우나, 그렇게 지금 설명하기 어려우나. 이런상은 이제 모신하시니까 이런상을 설명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상은 이제 어떻게 지금 하시는가 하면요. 이 지금 이제 이런상은 곧 청정법신불이다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셔야지 불교 신도가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청정법신불이다. 이 말을 하면은 불교 신도도 알아듣겠죠? 청정법신불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알아듣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청정법신불이다. 법신불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척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러는데 그 뒤에 또 이제 설명을 이렇게 안 하십니까? 이제 청정법신불이를 나타내 지금 봐라. 그래서 또 이제 그 이런상의 진리를 이제 내가 왜 이런상을 모셨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하시니까 그것이 이제 뭔가 하면 천지부모 동포가 다 법신불의 화신이다 그랬거든요. 이건 화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불상을 사실은요, 숭배를 하고 불상을 모셔놓고 불상을 우리가 불상이 천지부모 동포라고 하는 이런 개념의 불상에서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불상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상을 소태산 대공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천지부모 동포법률 사안으로 지금 풀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동포까지 딱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지부모 동포가 화신이다. 그게 화신은 뭡니까? 예, 몸으로 나타나 있는 형이죠. 형이.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사원 쪽에서. 법률이 빠졌죠? 예, 법률. 그럼 법률은 왜 빠졌습니까? 법률은 형이 없죠? 형이 없으니까 법률 빠진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치밀하게 지금 세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지 부모가 다 지금 이것이 뭔가 화신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바로 뒤에 어떻게 말씀한 거, 뭐, 법률도 어쩐다 그랬습니까? 법신불의 주신 바이니 그랬다 이 말이야. 주신 바이다. 주신 바라 그랬죠? 법신불의 주신 바이다. 그러면 이게 법률은 또 뭔가? 이거는 이제 화신이 나타나. 근데 법률이라는 것은 형이 있습니까? 예, 없지요. 예. 형체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법신불의 주신 바다. 그러면 이게 법률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론상의 진리는요. 아니, 그런 게 지금 이제 위력을 놔두죠. 위력을 놔두는데 법신불의 위력이 뭡니까? 위력, 법신불의 위력이요. 사은이죠. 예. 이제 법신불의 위력이 이제 사은인데 법신불이 말입니다. 위력을 놔두는 거, 이 위력이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인과예요. 그렇죠? 인과 아닙니까? 인과예요. 법신불의 위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인과봉의 신앙봉 그러셨죠? 이게 인과예요. 그래서 인과는 이게 뭐, 그래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우리가요, 이 법률의 개념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유추를 해볼 때요, 법률의 가장 근본되는 법률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인과의 입법이에요. 인과의 입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과의 입법을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인과의 입법이 바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법률을 그래서 이 인과의 입법을
범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사안 중에서 이걸 넣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과의 입법만 법률인가 하면은 인간이 만든 수많은 법들 있죠. 그리고 과거 선천시대에 성자들께서 밝혀주신 수많은 법들이 있죠. 그것도 다 법 아닙니까? 그 법이죠. 그게 뭐 그리고 인간이 만든 법들도 수많은 법들이 있다 이 말이죠. 뭐 민법, 형법, 상법 뭐 하여간 참말로 하여간 우리 그거 다 알고는 못 삽니다. 우리 모르고 그냥 사야 돼요. 사람 도리만 착착 행하고 살면 됩니다. 사람 도리만 착착 행하고 살지 법률의 자세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근데 근본에 가서는 뭔가 하면 인과의 입법이거든요. 자, 이것도 뭔가 하면 법신불의 주신받아. 주신받아 이 말은 여기서 뭔가 뭐 그 위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위력을 지금 이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육법 구장에서는요, 이 지금 그러면은요, 그냥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론상을 더 구체화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론상을 왜 신앙으로 대상으로 했는가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그 불교 신도한테요, 이론상을 지금 이제 이렇게 왜 이제 이론상을 모셨느냐를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요, 이 이론상이 그냥 막연한 이론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요. 그래서 이론상의 위력, 이론상이 주는 재주고 복준다 그랬죠? 아니, 불상이 재주고 복주는 것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어쩌면도. 지금, 사은이 재주고 복주는 것을 설명하기는 쉽다 그러셨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상을 모셨다. 지금 이 단락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을 이제 하시면서 그 이런 상이 재주고 복주는 그 당처를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네 가지로 지금 이제 구분을 해서 지금 우리들께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이 내용을요 이 사람이 금방 알아듣겠습니까? 불교 신도가요 이게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겠는데 그게 이제 그게 서가모니 부처님을 본사로 모신다고 딱 하면서 왜 이제 그건 안 하고 지금 이제 지금 이런 상을 모셨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묻는데요. 이 지금 본사에 대한 것을요, 우리가 기교의 본사를 누구로 모시나이까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 교도들한테 물으면은, 누구로 모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본사라고 했으니까. 아니, 기교의 신앙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법신불 이론상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근데 기교의 본사는 누구십니까 하면은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대답할 때 선타님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 그렇죠. 나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나다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이것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우리가 상황을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묻고 대답하시는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보자 이 말이죠. 하지만 대단히 미묘한 지금 이 질문이고 그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말이죠. 이렇게 멋지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본사를 지금 이제 서가모니 불이다 이렇게 지금 갖다가 대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사가 서가모니 불이다 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서가모니 불은 대종사님의 어떤 부처님이십니까? 연원불이죠. 예, 연원불요. 그래서
그 연음부를 제가 얘기를 할 때요, 금강경을 보시고, 저 앞에 서품에서 하셨죠? 금강경 보시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성하모니 불은 성중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금강경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수기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죠? 수기. 수기. 수기가 뭡니까? 하도 맨날 얘기해도 다 잊어버려요. 아, 좋아요. 수기, 수기한다. 저 지금 수기를 저도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저한테 수기 받으신 분입니다. 예? 예. 아이고 옥타우님. 제가 숙이 옥타님 숙이 한다니까. 어떻게 옥타님도 뭐 그래. 내가 숙이해. 지금 숙이는 뭔가 하면요, 보세요. 저 석가모니 불의 숙이 불은 누구십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숙이를 하세요. 연등불. 아이고 맨날 얘기해도 연등불. 연등불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내 작불을 해가지고 호를 석가모니라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금강경 내용에 나오죠. 나오지 않습니까? 금강경 내용에요. 너는 앞으로 그게 연등불이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하세요. 너 부처가 될 거다. 아, 그 여 계시는 분들 제가 다 숙이합니다. 아, 지금 덕타오님 앞으로 부처 되실 거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고마워도 안 내. 아이고, 고마워도 안 해요. 고마워해야 된다 말이죠. 그게 이렇게 숙이하는 거요.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또 숙이하셨죠. 누구한테 숙이하셨습니까? 하우, 미륵불, 맞아요. 미륵불. 자, 미륵이 뭡니까? 미자가 뭔 미자죠? 찰미자. 예, 하타님 좀. 찰미, 럭. 굴레 럭인데, 부처가 가득 찬. 따는 뜻이거든요. 부처가 가득 찼다. 이게 뭔 뜻입니까? 어이, 지금 부처 가득 찼다나요? 요, 지금 부처님이 가득 찼네? 그렇죠. 처처불상 사사불공. 부처가 가득 찼잖아요. 그런 부처가 미륵불이 앞으로 올 것이다. 소개하셨죠? 아, 이 정도 되면은 내가 본사다. 할만하죠? 한데 하셨습니까? 멋지지요. 이렇다 이렇게 이 지금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이분하고의 어떤 그 대화의 내용 자체가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분위기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전개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요 이 대종경을 공부하면서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알고 나면은요 정말 마음이 참 그 이제 아주 상쾌해지고 지금 그럽니다. 이제 그런 이제 지금 대목을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이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요, 좀 이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할 것은요, 천지 부모 동포는 화신이고 법률도 주신바라, 이제 그러셨죠. 주신바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그 하셨는데,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원상과 이 사원가의 관계, 자 일원상과 사원가의 관계, 이런 상과 상관의 관계.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앞에 내용에서도요,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요, 불쌍히 우리들에게 재주고 복주는 것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시죠? 설명이 어려우나 법신불이 이렇게 지금 화신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천지부모 동포 법률인데,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재주고 복주는 것은 설명하기가 쉽다 그러셨죠? 설명하기가 쉽다. 자, 그러면은요, 천지를 통해서 어떤 제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십니까? 법신불이요. 천지를 통해서는요. 예? 천지를 통해서는요. 어떤 지금 제복과 위적을 내려주시는가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천지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제복을 내려주신가면 대,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대, 시주의 위력. 시주는 뭡니까? 시주. 주는 것이죠.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요, 천지는요, 우리들에게 베풀기만 하지, 대가를 바랍니까? 아, 천지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으니까 대가 주라 나한테. 아, 갚았어요? 아, 선타님 갚았어요? 안 갚았지. 전부 외상이요. 아이고, 나한테도요, 기도해달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비를 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하는 사람들이 외상 기도예요. 외상으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 제가 외상 기도 많이 줍니다. 그왜 그런가 하면요, 시주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지는요, 법신불은 천지를 통해 갖고 주기만 하지 대가를 바라질 않아요. 이 엄청난 위력이죠. 이런 지금 위력을 천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이 순간에도 베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아침에 이제 강의했다고 오는데, 두 분이요, 저 앞에 그 출입구 앞에 그 앉아가지고 뭐라고 도손도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는 그 앉아서 동쪽에서 뜨는 햇빛을 쫙 쪼이면서, 근데 그 햇빛 쪼이는데 햇빛이 내 너희들에게 햇빛 쬐어주니 햇빛 쬐어 좀 값내라. 값 줬어요? 아이, 두 양반 줬느냐고요? 주도 안 하고는 이제 안 줬다고도 말도 안 하네. 아이고, 느끼지도 못할 때가 많죠. 느끼지도 못한 때가. 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시주, 그렇게 주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법신불이 우리들에게 주는 위력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천지는 그래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다 부모는 뭔 위력 내리나요? 예, 대자비. 대자비, 최자비의 위력을 내리시는 거예요. 참, 아이가 이전 부모의 대자비. 그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자비를 별로 베풀 대상이 없으니까. 아, 이제 대상 있네요. 아, 다 제 자식이에요, 여러분들요. 내가 지금 자비 베푼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게 자비. 그게 자비. 자는 뭔가 사랑자, 슬펄비 그러거든요. 아이, 근데 또 제자들도요. 제가 하는 제자. 미운 짓 하면은요. 아이건 정말 기싸대기 한데 때리고 싶은 생각들 안 납니까? 우리가 아 인간 사는 사회 속에서는 타인인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부모는요,
그 아픔도, 아니, 그게 그 지금 저 슬픔도 말이죠. 뭔가 하면요. 슬픔이 왜 난가 하면 그게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요. 참 뉴스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요. 이 자비의 부모의 자비의 위력이 말입니다. 훼손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죠. 현재 말입니다. 이 큰일이에요. 근데요. 모든 동물들은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동물들도 자기 새끼 놓으면은요. 그 새끼에게 베푸는 것이 뭔가 하면 대자비예요. 한없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거든요. 요새는요, 제비 같은 것도 와서 지금 집도 안 짓고, 뭐 제비 집 짓는 거 봤습니까? 예전에 제비 집 짓죠? 새끼 나가지고요, 전부 물어다 나르는 거다 보셨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라고 하는 형을 통해 가지고 법신불이 가지고 있는 대자비의 위력의 출처가 뭔가 하면 부모다, 이 말이죠. 자,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나타낸 거지. 그 다음에 동포는 뭡니까? 대뭡니까? 협동. 예, 대협동. 대협동.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지금요,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위기가 왜 나타납니까? 동포의 대협동의 위력을 실감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지금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만요, 자연을 훼손하는 거요. 그래서 인간이 말입니다. 인간 위주로 살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없어서는 살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연기라고 그걸 얘기를 했죠. 없어서는 살수 없는 관계. 이게 뭔가 언적 관계 아닙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말이죠. 동포예요. 동포라고 하는 형상은 말이죠. 나에게 다 그게 나의 삶의 근거가 된다. 그 존재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벌써 봄이 조금 오니까 마당이에요. 잔디는 아직도 살아나지 않는데 풀은 먼저 나대요. 아유, 풀이 먼저 나요. 그리고 요새 이제 또 제가 이제 마당에 풀 캐기 시작했습니다. 풀 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풀도요, 참내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은요, 그냥 내비뒀으면 좋겠어요. 그게 미국 사람들은요, 정원에 풀을 절대로 캐고 뭐 이렇게 안 합니다. 뭘 한가 맨날 깎아요. 기계로 깎다가 제가요 워싱턴 교당이 아따 엄청난 이제 그 워싱턴 DC 있죠? 워싱턴 DC가요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이런데 이 집 하나 서 있으면요 정원이 착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2층 집이 딱 있어가지고요. 그 1층에서 타일로 탁 깔았는데 제가 거기서 그 하룻밤 잤습니다. 저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 근데 가서요, 뭐, 아따, 근데 타일로 깔아 놓으니까요, 세수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아따, 못 쓰겠대. 이제 그러는데, 그 정원을 비행기를 타고 제가 내리는데, 워싱턴 DC에 돼 있는 그 비행기에서 보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말이죠.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기계로 가지고 그냥 다 착착착 메고 그러지. 풀 캐는 법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관념과 그 속에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니까는 해야 돼요. 자, 이제 그런 건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만요, 이 대협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벌려져 있는 일체의 모든 존재들은요, 다 뭔가면요, 식물도 동포입니다. 식물. 또
동물도 동포입니다. 또 뭔가면요. 미생물의 세계도 동포입니다. 미생물. 그래서 제가 항상 전에 강조했잖아요. 바이러스도 뭔가면요. 동포예요. 그것도 동포기 때문에요. 바이러스도 동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뭔가면 없어서는 살수 없는 관계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지금 말이죠. 엄청난 미생물들이 38조의 미생물들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거에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일체가 다 뭔가면요. 동포예요. 동포. 이 개념 속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뭔가면 우리들에게 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모든 존재, 전 모든 것은 동포의 협동 때문에 협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법률. 법률은 뭔 얘기입니까? 예, 대질 대보호. 보호의 위력이에요. 자, 법률이 어떻게 이제 보호를 합니까? 아, 나 요새요. 누가 이제 잘못하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저 사람 저렇게 잘못을 하고도, 그런 게참 건재하더라니까요. 건재해. 잘못을 하고도 건재해. 그거 왜 저렇게 좀, 딱 그냥 잘못했다고 좀 따끔하게 뭘좀 주지. 아, 법신불이 좀 내가 원망스럽 때가 있어요. 아, 여러분 그런 생각 없었을까? 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나요. 하지만도 우리 정산종사님 법의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한이 차면은 받을 것은 다 받는다. 그러셨죠? 기한이 차면은 받을 것은 다 받는다. 지금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요, 진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공정영지의 광명이 있죠? 공정영지의 광명. 공정영지의 광명은 어떻습니까? 사생들이 심신작용하는 모든 심신작용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감하고 있죠.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공정영지의 광명은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이죠. 대보호의 위력을 나타내는 것이 뭔가 하면 법신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요, 이 불교 신도한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신도가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요, 서풍구장에 지금 그 전반부에서 지금 이제 하신 그 이제 대종사님의 그 대답이십니다. 대답이시. 이제 불교 신도한테다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은회로 이제 법신부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이 사은으로 법신부를 설명을 하면은 이제 불상순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다 이제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이제 강조를 지금 이제 하십니다. 이게 이제 전반부에 이제 나오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품 구장에 아 이제 아 이제 교육품 저 구장의 그 후반부는 이제 어떻게 그 이제 되는가 하면요. 그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이렇게 이제 지금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전반부에서요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강조해서 이제 전반부에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요. 이 지금 전반부 교육품 9장의 전반부의 내용은요. 이면을 우리가 이제 찾아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지금
여기다 이제 숨겨져 있는 거 하면요, 교조 신앙에서 뭐로 바뀝니까? 예, 진리 신앙. 그로의 대전환, 늘 나는 시도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암시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교조신앙에서요. 가장 선천시대의 모든 종교는 뭔가 하면요, 교조신앙입니다. 그렇죠? 교조를 신앙했죠. 그래서 이 교조신앙에서 뭐를 신앙하면 진리, 보편적 진리신앙. 예. 보편적 진리신앙이에요. 이거로의 대전환을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 신도가 말이죠,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또 뒤에 이제 이 지금 두 번째 단락에 이 질문을 교회풍 구장에서 지금 하시는 거라니까요. 자, 이것이 이제 저 드세요. 교조 신앙에서 보편적 진리 신앙으로의 대전환을 지금 시사해 갖고 말씀을 하는데, 그 신도가 말이죠,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못 알아들었고 또 질문을 합니다. 또 질문한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후반부 내용을 한번 이제 들어가 봅시다요. 자, 이제 후반부를 어떻게 이제 이제 질문을 또 하시는가면요. 두 번째 이제 질문이요. 석가모니 불을 본사로 모신다는 것은 이제 말뿐이요. 본사로 누굴 모십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을 본사로 모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말뿐이요. 특별히 숭배하는 행사는 없지 아니하냐니까 이렇게 물었죠. 특별히 이제 숭배하는 행사는 없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질문하는 사람이 지금 그뭔 답을 원하는가 하면요, 원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죠. 어떻게 원합니까? 부처님에게 절하고 또 부처님에게 예불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복 빌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본사로 지금 모신다고 말만 그렇게 하지. 일인상 모셔놓고 그거 다 기도하시고 지금 하시고 또 천지부모 동포법륜 말씀하시고 하니까, 이게 이치적으로 원리적으로 이것을 터득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니까 또이 질문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아이고 참, 이런 사람 만나면 깝깝하겠죠. 근데 대종사님은 자비롭게도 하시오. 자비롭기도 하셔요. 왜냐하면요, 내가 생각할 때 그, 아이고 양 그런 얘기 그만해라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날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말씀을 하신다니까. 지금 보세요.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봅시다요. 아이고, 이런 사람 안 만나길 다행입니다. 에이, 우리가. 없지 않아 하니까. 아, 이제 법당에 법신부를 모시지 아니하였으나 일반 힌두들께는 부처님을 지극히 존숭하도록 신심을 인도하는 동시에, 부처님 법당에는 안 모시지만도 부처님을 이제 존숭하도록 이제 인도하는 동시에, 지금 참다운 숭배는 부처님 말씀하신 근본 정신을 존중해서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숭배의 차원이 달랐다 이 말이죠. 나는 다르다 이걸 지금 밝히시잖아요. 근데 우리 옥타운님 같은 분 대단하세요. 대단하시죠? 대단하세요. 그 불교의 말입니다요. 얼마나 지금 하시면서 다니시면서 평생을 상당한 기간 동안 하셨죠? 근데 지금 탁 지금 이렇게 지금 지금 뭐 용사님으로 계시잖아요.
이 질문하고는요, 지금 아주 이 질문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근기가 달라요. 이런 것을 근기라 그럽니다. 근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근기. 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참다운 숭배를 어떻게 지금 대웅사님께서 말씀하신가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과 근본 정신을 존중히 받들고 존중히 받들어요. 그 법을 존중히 받들어. 사실은요,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이법, 뭐 사제 12년 8정도 전부 다 하는 것들이요. 우리 교리의 내용 속에 다 녹아 있죠? 싹 녹아 있지 않습니까? 불교의 모든 것이 쫙 녹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과거 시대의 불교에서 우리 원불교는 뭔가면요, 현재와 미래 시대의 불교로 지금 우리가 계획 혁신한 것이죠. 그게 뭔가면 조선불교 혁신론 제가 다 얘기했죠. 그게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거 이제 존중이 받든다 우리는. 그래서 숭배의 뜻을 법을 존중이 받드는 것이 가장 최고의 숭배요. 아, 그렇게 예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만이 숭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숭배의 차원을 지금 달리했다 이 말이요. 나는 그런 차원을 달리했다. 자,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받들면서 뭔가 하면요, 육건을 통해서 그것을 활용한다. 활용한다. 육건을 통해서 활용해요. 부처님의 법을 활용해요. 육건을 통해서요. 자, 우리 지금 말이죠, 일원상 법의 이 원상은 어째서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다 그랬죠? 이것만 보면 육건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하나하나 다 실천하는 이것이 숭배의 가장 근원적인 숭배다. 나는 숭배를 바꾼다. 이렇게 숭배의 차원이 다르다면 과거 선천시대의 숭배와 지금 앞으로 오는 시대의 숭배는 이런 숭배로 바꾸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상을 모셨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